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요새 날씨가 덥지. 네. 시원한 해파리 비빔국에 날이 흐리고 비 오는 날 으스으스 아침 저녁 그러잖아. 그때 따끈한 잔치국수. 잔치국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시니? 석희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할매 순이 밥상 밥상 그럼 이제 물을 올려놔야 돼. 육수 뺄 물도 올려놔야 되고 국수 삶을 물도 올려놔야 돼. 네. 그런데 그건 석희가 갖고 와봐. 이거 2인분 국수 삶을 물. 맥히는 거 이것도 몰라. 근데 이거 좀 두껍네요, 면이. 중면. 중면이 처음 보네. 보통 소면으로 하지 않나? 나 중면이 가정집에서 쓰기 제일 좋아. 소면은 맛있잖아요. 끓여갖고 조금 식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 탁 불어가지고. 근데 이 중면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손이 더뎌도 괜찮더라고.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때 국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길게 오래 살으라고. 또 생일날 국수 해주잖아. 생일날 명이 길으라고. 생일 때도 해 먹고 자칫날 잔칫날 국수는 오래 살으라고. 사이좋게 사이좋게 오래오래 살아라. 할머니 부부세계 아세요? 안 봐. 왜요? 난 오로지 영혼이 것만 봐. 할머니 드라마도 안 보세요? 안 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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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영훈이가 드라마 나오면 안 볼 거예요? 응? 영훈이가? 20분 드라마는 보는데 네. 그렇게 막 또 나 울리는 드라마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울고 짜고 지랄하는 것도 싫어서 안 봐. 영훈이 보고도 울었는데 그런 거 보고 또 울으면 어떡해? 아 진짜 해바라기지네, 해바라기. 이제 요 멸치를 육수 빼야 돼. 이거는 멸치 들어가고 다시마 육수도 넣고 팔팔 끓으면 건져요? 조금 더 끓여야 돼. 육수가 빠져야 되지. 오래 끓이면 멸치 살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이렇게 벌어져. 근데 지금 이건 안 벌어졌잖아. 좀 더 삶아야지. 그치?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거 그냥 벌어져. 조금 벌어졌다 진짜. 너무 멸치도 너무 빼면 비린 맛이 다 빠져갖고 뜰거. 그 뭐예요? 간장. 간장? 국간장. 국간장 두 번. 세 번. 저 면은 몇 분 정도 삶아요? 이게? 응. 하는 게 다 틀려. 다른 사람은 국수 삶을 때 이게 부엌에 막 부글부글 끓으면 맹물 갖다 한 두 번 부어준다고지. 예, 맞이 봤어요. 그거 붓지 않고 하는 거 봐봐. 불을 약하게 해놓고 그 안에 얻는 이거 준비가 다 돼야 돼. 비빔국수 할 거 준비해놓고 요 잔치국수 할 거 준비해놓고. 자 이제 끓을게. 요거 줄여놔. 이제 요게 지금 어때? 끓지? 그럼 여기에 요 재료를 넣어. 양파. 양파. 양파가 오래 끓여야 맛있잖아, 양파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표고, 마른 표고. 이제 요것만 지금 넣는 거야, 여기다.
지금 저렇게 보잖아. 여기가 지금 어째? 이렇게 보면 줄이 있잖아, 하얀 게. 아, 네네네. 고기에 다 없을 때까지만 하면 돼. 아, 물 저게 흰 게 보이면 아직 안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아. 고기에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불을 줄이고 놔두면 돼. 자, 이제 커졌지? 많이 커졌지? 응. 이게 이렇게 보면 항상 하얀 줄이 있어. 응,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여기보다 이쪽이 줄을 봐야 돼. 이렇게 투명해지잖아. 말가 뚝뚝하고도 말가 뚝뚝하고도. 아, 내가 석회 보여준다고 참 고생 많이 한다. 아직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럴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맛있지? 야, 우린 그렇게 살죠. 이거 면 생각보다 두껍다. 쫄깃쫄깃하지? 응. 여기다 받쳐. 여기? 응. 올려놔 그냥. 여기에 호박 넣고 팽이버섯 넣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게 해갖고 그 계란 쓰라는데 이제 칠 거야. 날계란? 응. 날계란을 넣어요? 해서 주 해줄게 먹어봐. 와, 처음 봐요. 날계란을 그냥 풀어요? 응. 계란국처럼? 비주얼 딱 계란국인데요. 아니야, 이거 젖으면 안 돼. 에? 이거 젖으면 안 돼. 아, 진짜요? 응. 젖으면 물이 뿌여서 개운하지가 않아. 이렇게 타는 거 넣고 요거 할 거야 지금. 비빔? 응. 여기 이제 고추장. 두 번. 응. 마늘 한 번. 김치? 열무김치? 열무김치. 국수하고 열무김치하고는 아주 궁합이 잘 맞아. 열무김치 국물에만 말아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파리. 이렇게 넣어놓고. 아, 이게 해파리구나. 나 이게 뭔가 했네. 비빔국수에 해파리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근데 해파리 들어가면 씹히는 게 맛있긴 하겠다. 맛있으면 세금 내? 네? 맛있으면 세금 내라고. 이제 이거를 묻힐 거야. 아. 난 양념장이랑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단 거를 좋아한다. 응. 안 좋아한다. 요거는 자기네 입에 맞춰 넣어. 응. 간을 해야 되지. 응. 뭐 설탕 이런 거? 응.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예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넣어야지. 뭐 들어가는 것도 없어. 참기름 무조건 응. 넣어야지. 맛있는 좋은 재료에 그냥 우리 먹듯이 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먹어봐. 이제 통깨만 넣으면 끝이거든. 간 보는 거예요? 응. 단 거랑 맛을 봐야지. 나는 딱 맞을 정도로 했는데 딱 맞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가난 보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 거야. 되게 감질만하게 한 입 딱 주고 해파리를 바로 뺏어버리지. 해파리가 어쩌? 응? 해파리가 어쩌? 해파리가 더 맛있다. 해파리가 이게 해파리가 이런 해파리가 아니야. 그럼요? 지금 해파리가 다 애국산이지? 요 귀는 네, 해파리 국산, 원래 국산이야. 이렇게 국산. 길게 돼 있지 않아요? 얇게? 아이 그거 이거 잼도 안 돼. 떠도 지가 아 물어봐. 아 알았다. 맛있... 여름에 약간 예민해지시는구나. 네? 에어컨이라도 뭐 어떻게 틀어야겠네. 할머니 예민해지셨어. 그럼 한 대 막 주셨네. 저 불을 쓰지 말든가. 뭐 낫죠?
이것도 봐. 이게 그냥 잔치국수 같아? 그냥 굉장히 고급스러운 잔치국수지. 계란국 같아요. 응. 얼마나 좋아. 먹어봐 또 이따. 끝내줘. 자, 맛있게 다 완성이 됐어. 이렇게? 찍어줘야 하나? 아 싫어. 왜요? 그 나온 거 보니까 꼼치같이 생겼는데. 그 뭐야? 왜요? 왜요? 왜 이렇게 됐다? 왜 이렇게 됐다? 나 창피해서 혼났다. 웃지 마. 아, 따라하는 게 너무 웃겨. 먹어봐봐 한 번. 아까 멸치 육수도 내고 다시마 육수도 냈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뭔가 더 진한 맛이 나고 면도 소면으로만 먹다가 중면으로 먹으니까 뭔가 더 쫄깃쫄깃해. 소면은 가늘어서 먹기가 좀 간편하다고 그러나? 근데 요거는 두꺼우니까 그래도 안 붓고 하니까 맛은 더 이걸로 내야지 더 맛있어. 뭔가 잔치국수인데 칼국수 같기도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집에서 중면으로 먹어야겠어. 소면보다 훨씬 맛있네. 너 비빔국수 먹고 이따 국물 이걸로 마시면 돼. 아, 비빔국수 너무 궁금해. 너무 오독오독해요, 햇파리가. 그 여름에는 햇파리를 좀 먹어줘야 돼. 이렇게도 넣어서 먹는구나. 근데 엄청 맛있네. 제가 먹었던 비빔국수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할머니. 진짜 배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 안 돼. 보지 마세요. 왜 봐요? 할머니도 드셨어요? 아, 난 안 먹었어, 지금. 아무것도. 근데 배 왜 가리고 계세요, 갑자기? 배 들어가라고 찍어주라니까는 꼽지라고 만들어놨어. 못됐어, 아주. 뭐 키 크라고 여기서 앉아서 찍으라 했더니 키도 안 크더만 키 크라고 찍어. 엄청 크게 나왔는데. 뭐가 더 크게 나와? 원래 키보다 크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뼈를 때리네. 괜찮아. 잘 먹었다 할머니. 할매 순이의 밥상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